국내 항공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교통 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인천공항의 2016년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무려 6.5%. 정시 운항률이 전 세계 공항 중 44위라는군요. 너무 많은 항공기가 한 구역에 모여 생긴 항공기 지연 현상. 안전도 문제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비행기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과 시간과 비용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항공기 지연에 따른 안전사고도 줄이고 탑승객의 불편을 개선하는 항공교통 흐름관리 시스템이 드디어 도입됩니다. 2017년 5월 1일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대구항공교통본부는 안전한 하늘길 확보와 항공기 이착륙 지연을 해결하는 곳인데요. 교통본부 안에 있는 항공교통통제센터 ATCC에선 항공교통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항공교통 흐름관리란 공항과 하늘길에서 운행 중인 항공기 수를 조절해 혼잡을 줄이고 기상상태와 공항시설 운영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공교통통제센터는 항공교통 안전 향상을 위해 공항 및 항공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내년 1월 본격 시동에 앞서 오는 7월 20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최초로 항공교통 흐름 관리가 도입된 만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상황별 시나리오 마련 및 반복 훈련을 통해 이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되고 본격 가동을 위한 성공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항공교통 흐름 관리가 실시되면 공항과 승객들은 항공교통통제센터가 제공한 최신 기상정보와 교통상황, 그리고 최적의 이착륙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폭설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출발 예상 시간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승객들은 편안히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중채공이나 지상대기 등이 크게 줄어 항공사는 연료비는 물론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선 7월 20일 시작되는 항공교통 흐름 관리로 기다림 없는 이착륙, 항공로는 언제나 파란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